자, 안녕하세요. 전자기학 강의 2-1 쿨롱의 법칙 장 전기장입니다. 여러분,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원자는 원자 핵과 그 핵 주변을 감싸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원자를 이루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그 아마 잘 기억하고 계실 주기율표를 생각하면은 주기율표의 가장 첫 원자인 수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전자와 하나의 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원자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꺼내느냐면은 이 원자 안에 전하, 즉 전기적 성질을 갖는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가 전하가 되는데, 전자는 음극의 전기적 성질을 띠고 양성자는 양극의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되는 그런 입자들입니다. 우리 몸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 안에서 대부분은 전자와 양성자의 숫자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전자를 잃거나 더 얻게 되면 그 원자는 더 이상 전기적으로 평형이 아닌, 어떤 전자가 더 많으면 음극을 띠게 되고 전자가 더 적으면 양극을 띠게 되는 그런 전기적인 입자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물질들 안에서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학 시간에 공부를 하는 원자들끼리 그 이렇게 서로 결합해서 분자를 만들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다 결국은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인 건데요. 결국 그 물질들 안에서도 전자의 이동을 통해 전기적인 성질을 어떤 물질들이 띠게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는 전하들은 자기들끼리 전기적인 힘을 서로에게 미치게 됩니다. 어떤 정도로 어떤 힘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미치는지를 정리한 법칙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겠지만 전기적인 힘 F=K 곱하기 전하량, 첫 번째 전하량 Q1 곱하기 두 번째 전하량 Q2 나누기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제곱, 이렇게 됩니다. 식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이걸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지금 두 개의 다른 극을 띠는 전하를 빨간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로 그렸었는데, 그 두 동그라미를 굉장히 그 실질적으로 부피는 거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상황을 이렇게 가정해 놓고, 현재 두 전하, Q1과 Q2 사이의 거리를 바꿔가면서, 그래서 여기 Q1이 지금 원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 Q1에 힘을 미치게 되는 Q2라는 전하를 지금 Q1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부터 쭉 조절을 해가면서 지금 Y축 높이는 결국 Q1과 Q2 사이에 힘이 됩니다. 두 전하 사이에 힘이 된다고 할 때 Q2가 Q1에 점점 가까워져 오면서 두 전하 사이의 힘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전하 사이의 그 거리만으로 그 두 전하 사이의 힘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Q2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더 가까워져 오는지 아니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까워져 오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전하 사이의 거리 Q1을 원점에 두고 Q2의 위치를 X축 상에 이렇게 다른 값으로 바꿔가면서 두 전하 사이의 그 계산되는 힘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고, 심지어 이걸 3차원적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탑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 3차원 그래프는 한가운데 빨간 구가 결국 Q1 전하가 되는 셈이고, 그 이 격자 어디든 2차원
평면 어디에든 간에 Q2, 두 번째 전하 Q2가 위치를 할 때 그 위치에서의 힘이 결국 높이 Z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는 이 3차원 그래프를 보면 그 두 전하 사이에 생기는 서로 뭐 전하 그 극성이 같으면 서로 끌어당길 테고 극성이 다르면 서로 밀어낼 텐데 그 두 전하 사이에 힘의 크기를 이렇게 이 3차원 그래프에서의 높이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차원 그래프를 보시면 그 가운데 빨간 구인 Q 전하 1, Q1을 중심으로 이제 이 Q2를 2차원 평면상에 어디로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 힘의 세기를 보여줬던 건데 지금 이 그림은 그 Q2를 위치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힘의 크기뿐만 아니라 힘의 방향까지를 벡터 형식으로 화살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지금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빨간 동그라미 이 Q2의 위치를 바꿈에 따라 지금 둘 다 빨간 동그라미니까 그게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밀어낸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바깥쪽으로 화살표들이 모두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데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 그 두 전하를 잇는 선의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화살표들이 그려지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위치가 가까워질수록 화살표의 크기가 갑자기 커지게 됩니다. 그 화살표의 크기가 힘의 세기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위치에서의 지금 그 두 전하가 서로에게 그 미치는 청력을 벡터 화살표로 그려본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모든 화살표들도 결국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 그래프에서는 두 전하가 서로에게 어떤 힘을 주고받느냐만 따졌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하 1, Q1이 있을 때 Q2를 어디에 놓건 간에 어떤 힘이 발생을 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Q1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모든 공간에 어떤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뻗치고 있는 셈이 됩니다. Q1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 Q2에 대해서도 그래요. 두 개의 전하가 각각 주변에 어떤 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영향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그 위에 막대를 Q1이라고 생각하고 아래 막대를 Q2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 막대에 전하가 대전되어 있는 상태, 즉 많은 전하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상태인 건데 그 첫 번째 전하 막대가 두 번째 전하 막대에 서로 힘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각 막대 주변에 어떤 전하를 놓으면 전기적인 성질을 띠는 철가루들을 막 이렇게 뿌리면은 자기들끼리 또 서로 힘을 주고받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전기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철가루들이 이렇게 방향이 그 첫 번째 Q1 막대와 Q2 막대 모두의 그게 받는 힘이 다 합쳐져서 이렇게 그 일관된 상태로 자기 그 철가루들이 방향을 이렇게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있는 막대들은 막대들 중간에 있는 이 철가루들은 그 위아래로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주변에 또 다른 철가루들은 또 다른 그 지금 힘을 받는 방향으로 정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무엇이랑 비슷합니까? 우리가 좌석에서 봤던 자기장이라고 불렸던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방금 전 이 상황에서는 좌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전하들끼리 전기적인 성질만 있는 상황인데 좌석과 비슷한 어떤 주변 공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힘의 어떤 장, 어떤 마당이 만들어졌다 해서 이걸 전기장이라고 부릅니다. 보신 것처럼 이 그림에서 전기장이 이렇게 위아래 막대, 두 개의 막대가 동시에 있어야만 가능한 건 아니고 전기장의 경우에는 단 하나의 전하만 있어도 방금 전 보신 그래프와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서 하나의 전하만 있어도 이 전하가 주변 모든 공간에 어떻게 보면 힘의 장을 이렇게 그 전기적인 힘이 생길 수 있는 영향권을 이렇게 쭉 만드는 셈이 됩니다. 그 영향권, 만들어질 수 있는 전기적인 힘의 어떤 크기와 방향이 사실은 지금 이 3차원 그래프에 의해서 방향은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힘의 크기가 이 3차원 그래프에 의해서 나타내져 있는 셈이고, 결국 이 그래프가 어떤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의 전하로 인해 다른 전하가 이 지금 평면에 들어올 때 생기게 되는 그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 가능한 힘의 크기를 이렇게 그 그래프로 나타내 봤을 때, 이게 결국 공간적으로 이 전하 하나, 가운데 있는 전하 하나가 공간 전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결국 요렇게 두 개의 그 전하가 대전된 그 막대 형식이 됐을 때는 결국은 이 주변에 놓인 철가루, 자석가루 같은 게 힘을 받아서 실제로 이런 어떤 무늬를 만들게 하고, 자석의 경우에는 철가루에 영향을 끼쳐서 그 철가루에 이렇게 공간적으로 모든 지점에 있는 철가루들이 다 이 자석 전체에 그 전체에서 만들어진 어떤 힘의 마당 안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요런 공간 안에서의 어떤 힘을 받은 상태에 따라 그 형태에 따라 그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무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전기장 자기 장, 어떤 영향력의 마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이라는 거, 이 마당이라는 거를 영어로는 field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정의처럼 좀 더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해드리겠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특성의 공간적 분포입니다. 전기장,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전하로 인한 전기적인 힘, 뭐 자석이 미치는 공간에 미치는 자기적인 힘, 힘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분포하는지 그걸 지금 봤던 건데, 힘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몇 가지 예시들을 보겠지만, 또 그 외에도 예를 들어 조명을 켰으면 그 조명 부근에 있는 공간의 모든 지점마다의 밝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압력이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특성,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 특성이 됐건 간에 그 어떤 특정한 물리적 특성이 모든 공간의 모든 지점마다 어떻게 어떤 값을 갖게 되는지, 공간 주어진 공간에서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물리적인 특성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는지 그거를 나타내주는 개념이 바로 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이 공간 속 모든 지점마다 수치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게 되고요. 이 수치적으로 표현되는 이런 공간 속 지점마다의 물리적 특성을 결국 우리는 수학적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학적 함수의 출력이, 즉 공간 위치마다 갖게 되는 어떤 값이 스칼라냐 벡터냐에 따라서 스칼라장 또는 벡터장으로 장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장의 구체적인 예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풍향을 나타낸 풍향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지도, 여기 지금 보이는 지도의 모든 지점마다 결국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불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거를 지금 이렇게 공간에 대해서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그거를 종합해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 풍향에 대한 벡터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장은 벡터장입니다. 왜냐하면 풍향은 당연히 바람의 세기뿐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방향도 있기 때문이죠. 다른 예로 이번에는 벡터가 아닌 스칼라의 장으로 기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지도에 대해서 이번에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가 아니라 얼마나 더운지 추운지, 얼마나 그 뜨거운지 그 온도를 나타낸 기온장입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벡터장 풍향 그림과는 상당히 다른데요. 표현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장이라는 것, 어떤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나타내는 풍향, 그 바람과 세기, 방향과 세기라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온도라는 물리적인 특성인지, 물리적인 특성의 종류만 다를 뿐인지 결국은 물리적인 특성이 공간에 어떻게 분포되는지를 나타낸다는 측면에서는 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데요. 바람은 크기와 방향을 갖기 때문에 벡터장이고,
온도는 어떤 높낮이만 같기 때문에 스칼라장이고, 그 표현의 방법, 이 두 가지 그림에서의 표현의 방법이 다른데, 벡터장을 나타내는 이 풍향은, 풍향을 나타내는 이 벡터장은 그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각, 지금 몇몇 특정한 위치마다 이렇게 띄엄띄엄 일정 간격의 간격을 갖는 점들마다 그 지점에서의 바람의 크기와 세기와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 벡터장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온, 이 기온 그림에서는 기온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세기만 나타내면 되는데,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등고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래서 각 선마다 온도가 같은 그런 위치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여기 영하 12도네요.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인데, 이 선을 따라 분포한 지점들은 모두 같은 온도를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선은 또 다른 온도, 그 다음 선은 다른 온도, 그리고 각 등고선 사이에 있는 지점들은 어느 정도 요 지점과 요 지점 사이에 여기쯤 있는 점은 온도가 그 중간쯤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지점에 대해 온도를 유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그런 표현 방법인 거죠. 결국은 모든 어떤 위치 지점마다 어떤 값을 갖게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장의 성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그런 장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본 그 풍향과 기온의 그 벡터장과 스칼라장처럼 전하에 의해서도 전기적인 어떤 힘의 벡터장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기적인 힘의 벡터장, 즉 전기장, 전계라고도 하는 전기장을 보기 전에 우리 그 쿨롱의 법칙을 조금 더 다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파란 점으로 만들어진 두 개의 점 전하를 생각합시다. 지금 Q1,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에 해당하는 Q1이 지금 점 전하 원점에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위치에서 두 번째 점 전하 Q2, 역시나 마이너스 1 마이크로 쿨롱에 해당하는 전하량을 갖는 두 번째 전하를 생각했을 때, 이 두 번째 전하의 위치에 따라서, 다시 파란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파란색은 둘 다 음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하량이 마이너스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의 전하량을 갖는 전하의 위치를, 두 번째 전하의 위치를 이렇게 자유롭게 바꿔감에 따라서 그 해당 위치에서의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되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로 나타냈어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전하를 극을 바꿨습니다. 극을 바꿨지만 사실은 힘의 세기는 달라지지 않고 방향만 그 부호가 반대되는, 그러니까 바깥을 가리키다가 안쪽을 가리키다가 이런 식으로 바뀔 뿐인데, 자, 이런 화살표를 정말 이 파란색 점이 아주 부드럽게 이동을 해가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초록색 화살표는 어떤 위치에서든 다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 이 XY평면 모든 위치마다 이 점전화, 두 번째 점전화의 위치를 어떻게 바꾸든 간에 그 두 원점에 있는 전화와 서로 주고받는 전기적인 힘은 화살표로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체 XY평면의 모든 지점마다 결국 어떤 그 화살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떤 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 이제 전하가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두 개의 점전하가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이 쿨롱의 법칙에서 얘기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동영상처럼 이제 역시나 그 두 개의 전하가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서로 이런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그 전기장, 그 전계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딱 하나의 전하, 우리 원점에 놓여진 이 하나의 전하에 의한 효과만을, 그것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전하를 다양한 위치마다 옮겨가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전하가 어디에 놓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 어떤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를
한눈에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게끔 돕고자 하는 게 이 전기장, 전개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전환 생각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전환만 놓은 상황에서 이런 화살표들을 모든 위치에 맞게 다 그려놓으면은 이제 두 번째 전화가 만약에 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 아,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받겠구나 라는 걸 미리 가늠해 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전기장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장을 이 원점에 의한 그 이 원점에 있는 전화에 의한 전기장만 정의를 하고 싶으면 이 두 번째 전하의 어떤 전하량을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쿨롱의 법칙에서는 이제 이 두 번째 전하의 전하량도 수시간에 공시간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 오른쪽식을 보시면은 지금 Q1에 대한 값만 표시를 해놨죠. 이게 원래 무엇이냐면은 그 원래의 쿨롱의 법칙식에서 Q2를 그냥 없애준 거예요. Q2를 없앴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양변을 Q2로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면은 Q2의 전하량을 그냥 1이라고 가정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Q2의 전하량이 만약에 이제 실제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그 Q2라는 값을 언제든지 여기 2에다가 곱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Q2는 일단 무시한 상황에서 Q1 값을 바꿔주면은 그 원점에 놓인 지금 우리가 그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되는 이 전하의 전하량을 바꿔주면 방금 보신 것처럼 전체 분포, 전체 공간에 분포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게 될 것이다. 이런 걸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전기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전기장을 표현할 때 표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처럼 다 화살표로 나타내면 화살표 그 힘의 세기가 굉장히 큰 부분에서는 화살표를 굉장히 길게 그려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어떤 한 점 전하에 대해서는 이 점 전하로부터 멀어질수록 힘이 그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그 쿨롱의 법칙의 그 속성을 특성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눈으로 보고자 할 때 무언가를 더 중요한 게 어떤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게 되는가 그걸 보고자 하는 게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지금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원점에 있는 점 전하로부터 같은 직선 위에 놓이게 되는 모든 점들은 같은 방향의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걸 보여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빨간 점에서는 이 빨간 화살표만큼의 전기적인 힘이 뭐 여기 두 번째, 임의의 두 번째 전하에 주어지게 될 텐데 그 전하를 오른쪽으로 계속 움직일수록 힘의 크기는 작아져 갈 수 있겠지만 방향은 달라지지가 않겠죠? 이걸 모든 방향, 다양한 모든 종류의 방향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이제는 그러면은 이 한 직선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그 전기장의 방향을 선 단위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선을 좀 더 조금씩 더 촘촘히 그려보면서 생길 수 있는 그 만들 수 있는 지금 전기장 선 그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선들로만 표현하면 방향이 훨씬 더 잘 보이는 효과가 있고 방금 지금 본 여러 가지 그 선들 2차원상에서는 선을 더 촘촘히 하면서 특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원점에 있는 점 전하로부터 굉장히 일정하게 모든 방향으로 직선으로 지금 힘이 뻗어나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중심점을 이 점을 중심으로 마치 그 태양 광선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전기장이 발생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늘 우리가 유념을 하고 있으면 점 전하에 대해서는 늘 사방팔방으로 똑같은 그 직선, 똑같은 크기
똑같은 거리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기를 갖는 그런 어떤 일정한 구형의 그 공간을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를 지금 2차원상에서의 이렇게 원형이 아니라 우리 실제 3차원 공간의 구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분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직은 평면상에서만 보이고 있지만 사실은 Z방향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전기장선이 뻗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사방, 팔방으로 다 쫙 그 전기장선이 뻗어나가는 걸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이렇게 움직여봐도 늘 전기장선이 뻗어나가는 모습이 일관되게 보이죠? 일정해 보이죠? 그래서 제가 구형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구는 여러 방향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점전하가 공간에 미치는 전기적인 그 영향, 전기장, 전기에는 사방팔방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시점이 거리가 일정하면은 방향은 바꾸더라도 계속 대칭적으로 비슷하게 똑같이 보이는 그런 속성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점 전하에 대해서 3차원 공간에 대한 어떤 전기적인 영향이 어떻게 미쳐질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우리가 만드느냐? 우리가 전기장 같은 개념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제 점전하가 두 개가 됐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됐는데 물론 이 양극의 전하가 사방으로 이렇게 전기적인 힘을 미칠 거고 이 음전하가 또 전기적으로 사방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 그 두 개의 전하로 인한 전기적인 힘이 합쳐졌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것도 역시나 같은 개념을 쓰면 한눈에 그 공간 속의 전기적인 영향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점 이 위치, 공간 속의 이 임의의 빨간 점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지금 이 빨간 점에서는 이 빨간 전하로 인해 이 빨간 힘을 받는 지금 빨간 화살표가 나오고 지금 방금 전에 다시 돌아가 보죠. 이 파란 전하로 인해서는 파란 벡터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벡터 두 개는 합할 수가 있잖아요. 이 파란 벡터의 시작 부분을 빨간 벡터의 끝부분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빨간색 방향, 파란색 방향 끝점으로 온 종합 총 합 벡터를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 방금 그 지점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파란 벡터가 그 외에 다양한 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향의 그 전기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전기장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내면 큰 화살표, 작은 화살표 혹시 겹치게 될까봐 아주 큰 화살표, 이 가까운 부분의 큰 화살표들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또 작은 화살표들은 이 화살표 앞대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전기장 선 표현법 방법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전기장 선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전기장 선을 공간 속에 대해서 다양한 모든 공간 속의 지점에 대해서 만들어 가다 보면 쭉 이렇게 전기장 선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빨간 점에 대해서 나타나는 빨간 화살표가 실제로 해당 빨간 점의 위치에서 받게 되는 전기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이 양극 그 양전하 가까운 데서는 만약에 빨간색 양전하를 하나 놓을 경우에는 그 거의 이제 바깥쪽 그 우리가 지난 슬라이드에서 봤던 단 하나의 점전하로 인해 이렇게 바깥 방향으로 영향받는 그런 전기장 선들이 그려져 가지만 이 선을 예로 들어보죠. 이 선이 이 선 위에 있는 전하가 이렇게 이 선 부근에서 이렇게 점점 빨간 전하로부터 멀어질수록 이제 빨간 전하로 인해 받게 되는 힘이나 파란 전하로 인해 받게 되는 힘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져 가면서 점점 받게 되는 힘의 방향이 이동해 가는 거예요. 자, 모든 지점에 대해서 전기장 선을 이렇게 다 그려가면서 표현하면 우린 공간 속에 그 어떤 새로운 전하가 놓이게 되면 두 개의 고정된 점전하로 인해 어떤 힘을 받게 될지를 이렇게 전체 공간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또 전기장 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걸 한눈에 잘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